네, 안녕하세요. 터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투두리스트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투두스하고 get으로 보내면 투두리스트를 보내는 거고, 투두스에 포스트로 보내면 이제 투두를 추가하는 거고요. 투두스에 아이디를 넣고 딜리트로 보내면 삭제하는 거고, 네, 컴플리트 투두로 해서 아이디를 보내면 이제 완료 상태로 변경하는 거였죠. 자,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할 거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 맵을 사용해서 메모리 상에서 이 투두 리스트를 관리했었는데요. 이거를 파일DB를 써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리팩토링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맵에서 쓰던 걸 파일DB로 바꿔야 되니까 이게 제대로 바뀌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코드를 먼저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먼저 테스트 코드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앱에 파일을 추가해서 앱 밑줄 테스트.go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코드는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던 거대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function test todos라고 하죠. t 테스팅의 t 포인터. 그래서 assert를 하나 만들어 주죠. assert new 해서 t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요. 자, 이렇게 저장하면 테스팅하고 assert가 임포트 됐었죠. 그 다음에 테스트 서버를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HTTP 테스트에 new server 해가지고 여기 핸들러를 넣어주죠. 우리가 만든 핸들러 make 핸들러 요 펑션을 호출해주면 핸들러가 나오죠. 요 핸들러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뭘 해볼 거냐면은 add를 한 다음에 get을 해서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테스트용으로 세 개를 미리 넣어놨었잖아요. 처음에 보려고 리스트를 요거를 먼저 지워주고요. 그래서 테스트용 todos는 없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add를 한 다음에 get을 해서 우리가 add한 게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add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HTTP add라는 포스트로 보내야 되죠. 포스트. 그 URL은 TS의 URL로 보내고, 그다음에 데이터로 이제 우리가 add하고 싶은 TS 그 to do 데이터를 보내야겠죠. 그리고 이 만든 테스트 서버는 함수가 끝나기 전에 close를 시켜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URL에 이제 데이터를 넣어줘야 됩니다. 네, 아, 저희가 그 add를 할때 지금 데이터를 보내는 거를 우리가 request에서 form value로 받았잖아요. 이게 JSON을 보는 게 아니라 form value로 받기 때문에 그 HTTP POST가 아니라 HTTP POST form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랭에서 제공하는 HTTP POST form으로 보내고요. 인자는 두 개를 받아요. URL하고 URL values를 받습니다. 그래서 URL은 우리가 만든 테스트 서버 URL에다가 todos로 보내는 거죠. todos를 합쳐가지고 보내고, 이제 value에다가 우리가 뭘 넣어줘야 되죠? 여기 보면은 앱에서 인자로 받을 때 name을 뽑아오죠. 그래서 name을 value에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인자로 URL에 values를 받거든요. values 받는데 첫 번째가 key, 여기가 name이 되고요. 두 번째가 value입니다. 그래서 중괄호 한번더 하시고 value로 이제 test todo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post가 됐고요. post가 되면 여기서 응답으로 response하고 error가 나옵니다. error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assert no error, error가 없는지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응답의 코드가 우리가 추가한 거니까 HTTP의 status create가 와야 된다. 그래서 response의 status 코드가 create가 와야 된다. 여기까지 하고 저장한 다음에 터미널 하나 열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터미널 열으셔가지고 터미널 열면 처음에 우리가 작업하는 폴더가 나올 거야. 거기서 앱을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go 테스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테스트 페일이 났는데요. 201번을 원했는데 200번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add를 하고 나서 지금 status OK를 반환했거든요. status create를 반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만 바꿔주시면 create로 바꿔서 저장하시고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네, 테스트가 통과됐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to do 상대방이 그 보내주잖아요. JSON 포맷으로 지금 to do 우리가 새로 만든 to do를 보내주잖아요. 요거를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JSON 패키지에 new decoder 해가지고 response on body를 넣어주고요. 여기서 decode 하시면 되는데 decode 할 객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to do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to do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요거에 주소를 넘겨주면 얘가 이제 그 값을 채워줍니다. 그러면 얘가 return 값으로 에러가 나오는데 요 에러가 없어야 되겠죠. to do가 잘 와야 되니까 assert에서 no error 받고 그 다음에 이 이제 네임이 요 to do의 객체의 네임이 이름이 우리가 보낸 요 이름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to do의 네임은 이제 assert equal to do의 네임은 우리가 보낸 네임 요거랑 같아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다시 또 테스트 해볼게요. 해서 다시 또 고 테스트 저장하시고 고 테스트 하면 네, 잘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이제 이 서버가 추가한 그 to do의 아이디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아이디를 먼저 하나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to do의 아이디. 자, 그런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 보죠, 우리가.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긁어 가지고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건 test to do 2라고 넣고 2라고 넣고요. 여기 선언문은 그냥 대인문으로 바꾸고요. 여기는 이미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아이디 2가 나오고 있죠. 두 번째 아이디. 자, 이두 개를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두 개를 추가했으니까 우리가 get을 하면 to do의 get을 하면 두 개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HTTP get 해가지고 URL은 TS의 URL 플러스 to do를 하면 이제 response하고 에러가 나오는데 에러가 없어야 되겠죠. assert no error 그리고 status 코드는 status OK가 와야 됩니다. status OK가 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get을 했을 때 응답을 뭘 봤냐? 이제 get to do list를 할때 우리가 to do 이 리스트를 JSON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JSON으로 요 to do 리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to-do's라는 애를 하나 만들고요. 얘는 to-do-list를 가지고 있는 놈이에요. 그리고 요 JSON 디코더를 만들어서 new decoder response에 body를 놓고 디코드를 했을 때 to-do's에 address를 넘기고요. 그랬을 때 no error가 와야 되겠죠. 그리고 no error가 와야 되고 assert 그다음에 equal 해야겠죠. equal 해서 이 to-do's의 길이가 두 개가 되어야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아이디는 지금 아직 쓸 때가 아니니까 요거는 우선 추석 처리해놓을게요. 여기 지금 선언해놓고 안 쓴다고 에러가 나기 때문에 추석 처리하고 저장하고 이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터미널에서 고 테스트를 하면 네, 잘 됐습니다. 그런 그 얘기는 지금 투두스가 두 개가 채워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투두스 리스트를 돌아가지고
이 아이디가, 이 t의 아이디가, 만약에 t의 아이디가 우리 첫 번째 추가한 아이디 있죠? 요거 주소고 제거하고 여기도 주소고 제거하고 첫 번째 추가한 아이디 1과 같다면 assert equal 하고 이첫 번째 값 test to도가 돼야 되겠죠? test to도가 돼야 t의 name이 돼야 될 거고, 만약에 이 t의 id가 두 번째 값이랑 같으면 요거는 test2가 돼야 될 거고, 이두 개가 id 1번 아니면 2번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1번과도 같지 않고 2번과도 같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assert error. 여기다가는 그냥 패닉 어설프 에러를 하죠. 그래서 에러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요 t의 id하고 뭐 name에 에러가 나는데, 이게 인티저가 필드를 가질 수 없다 뭐 이런 에러가 나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그 리스트를 range로 돌때첫 번째 인자가 index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index를 안 쓰니까 그냥 밑줄로 해버리고, 두 번째 인자가 이제 값이 나오거든요. 그 값을 넣었어. 이렇게 해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저장하시고 고 테스트. 네, 테스트 통과됐죠? 자, 테스트가 통과됐고, 지금까지 저희가 한게 이제 add 하는 거, add 두개 했고, get 해서 두개다 나오는 걸 확인했죠. 자, 이제 뭐할 거냐면 이제 complete를 해보죠. complete. complete는 이제 완료 상태를 변경하는 건데, complete를 어떻게 보내냐? complete 보낼 때 id로 URL에다가 id를 붙여서 보냈죠. URL에 id를 붙였고, 그 다음에 form value로 complete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메서드는 get으로 보냈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get으로 보내야 되는데, http get 하시고, 그 다음에 ts 테스트 서버의 URL에다가 플러스 complete 뭐죠? complete to도였나요? URL이 다시 볼게요. 보면 complete to도에 id를 보내고, 그 form value로 complete를 보냈죠. 자, 이렇게 해서 complete to도에 id를 보내고, id 1이라고 하죠. id를 보내고, 그 다음에 form value로 complete true로 할게요. 로 보냈을 때 response하고 에러가 나옵니다. 네, 지금 에러가 나는데요. 그 스트링하고 인티저하고 더할 수 없다. 지금 요 td1은 인티저죠. 네, 인티저인데 여기 스트링하고 더하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는 건데, 이거는 고랭은 이거 자동으로 컨버팅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i2 스트링 컨버터의 i2a로 인티저를 스트링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이브해서. 네, 그래서 이제 complete to도를 보내면 에러가 없어야 되겠죠? no error. 그리고 response가 OK가 와야 될 겁니다. 데이터스 코드가 OK가 와야 되고, 그러면 이제 complete to도를 바뀌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거냐? 우리가 get을 다시 해가지고 getToDo 다시 해서 실제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죠.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get 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 선언대인문을 그냥 대인문으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id1이랑 우리가 지금 id1에 to도를 바꿨잖아요. complete로. 그러니까 id1일 때 이게 true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t의 completed가 true로 바뀌어야 된다.
나머지 id2나 나머지는 뭐 관심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complete to도를 한 다음에 get로 리스트를 다시 가져와서 그 리스트 읽은 거에가 id1과 같을 때 이게 complete가 to도로 바뀌어야 된다 라는 거죠. 이러고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다시 go test. 자, 그러면 이제 패스 됐죠, 테스트가. 자, 이러면 우리가 뭐 했죠, 지금? 처음에 add 했고, get 했고, complete도 했고, 이제 남은 건 delete 하나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delete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todos로 보내는데, 메서드를 delete로, 그리고 id를 넣어서 보냈을 경우 delete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HTTP 고랭에 제공하는 HTTP 패키지가 delete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get하고 post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리퀘스트를 새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HTTP new request 하면 첫 번째가 메서드 인자가 두 번째가 URL이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delete 메서드 URL은 우리 테스트 서버 URL에다가 todos로 보내고, 그 다음에 아이디를 추가하잖아요. 아이디를 뭐에 지울까요? 1번 거에 지워보죠. 그래서 역시 에러 나니까 스트링 컨버터에서 i2a로 스트링으로 바꿔서 id1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nil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리퀘스트가 나오죠. rk 에러는 무시하고, 자, 요 리퀘스트를 이제 http do 해가지고 리퀘스트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클라이언트 do로 하죠. 그래서 리퀘스트를 넣어서 하면 리스판스하고 에러가 나옵니다. 그러면 에러가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리스판스가 equal 스테이터스 코드가 OK랑 같아야 되겠죠? 스테이터스 OK.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고, 여기 선언된 문이 아니죠? 대입문 이미 선언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다시. 네, 테스트 통과했고요. 그럼 딜리트가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확인해 보죠? 그 다시 get해서 제가 사라졌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다시 get하는 부분, 여기 부분이죠. 요 부분을 긁어다가 get하고 했을 때 이제 사이즈가 1로 줄어야 되죠. 1로 줄어야 되고 id는 2하고 같아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조건 id 2여야 되니까 assert equal 해서 t의 id가 i2랑 같아야 된다고 하죠. 자, 그리고 테스트 해볼게요. 저장하고. 자, 그러면 다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든 테스트 코드가 완료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건 뭐 하는 거죠? 이 앱의 기능을, 우리가 만든 앱 서버의 기능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이 투두스에 관련된. 그 이렇게 기능을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 놔야 나중에 리팩토링 할때 우리가 바뀐 거가 기존 거랑 동작이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코드 만드는 과정이 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리팩토링 할때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먼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뭘할 거냐면은 지금 이 코드 app.go에 지금 요 메모리 상에 맵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를 분리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요걸 분리해 내야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꿔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분리해 낼게요. 먼저 패키지 하나 더 만들게요. 모델이라는 패키지 만들겠습니다. 모델. 그래서 여기다가 파일을 추가해서 뭐 모델.go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새로운 패키지고요. 이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쪽에서 메모리 부분, 메모리 맵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이쪽으로 옮길게요. 그렇게 뽑아내야 나중에 바꾸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패키지 모델 하고, 얘가 무슨 모델을 가지고 있냐? 이 to-do라는 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두 개를 뽑아내겠습니다. 두 개를 뽑아서 이쪽에다 옮길 거예요. 이쪽에다 옮기고,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옮겨갔잖아요. 지금 옮겨갔는데, 옮겨갔으면 지금 에러가 나겠죠. 여기 에러 나는 부분들. 요거를 이제 model.to도로 바꿔야 됩니다. 패키지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to-do 맵을 사용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만든 요거, 요 모델에 펑션을 추가해서 그거를 사용하도록 바꿀게요. 펑션 get to-do라는 걸 만들고 얘를 하면 return으로 to-do list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런 동작을 안 하게 그냥 nil만 바꿔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펑션을 추가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 getToDoList에서 가져오는 게 ToDo 모델 리스트를 가져오는 거니까 요거를 다 지워버리고 지우기는 아까우니까 요거를 이렇게 주석 처리할게요. 우선 나중에 이 코드들이 다 옮겨가야 되거든요. 주석 처리하고 리스트는 모델의 getToDoS를 가져온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add하는 부분, add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name을 넣어주면 하나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add then to도를 반환하는 거죠. 이것도 그대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function add to도 name을 넣으면 이제 to도가 나오는 거죠. 포인터로 나온다고 하죠. to도가 나온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return nil로 하죠. 지금 아무런 동작을 안 하는 걸로. 근데 요 펑션이 만들어졌으니까 요 펑션을 여기서 쓸 수가 있겠죠. add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여기도 역시 주석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to do는 모델에 add to do 해서 name을 넣으면 얘가 나온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remove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이디를 뽑아내서 그 아이디에 remove라면 true false가 나오는 펑션이 될 거예요. 얘를 하고 모델에 remove to do 아이디를 넣으면 이제 확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가 boolean으로 반환이 되면 요 boolean을 가지고 if ok면 이거 success를 보내고 아니면 false를 보낸다. 이렇게 보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omplete도 바꿔줘야 됩니다. complete도 아이디를 넣어주고 complete 여부를 넣어주면 걔를 바꿔주는 애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지워버리고 주석 처리하고 모델에 complete to-do로 해서 아이디하고 complete를 넣어주면 업데이트가 되고 잘 됐는지 OK로 알려준다. 반환값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모델에 removeToDo하고 completeToDo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펑션을 removeToDo하고 아이디를 받죠. 그리고 성공 여부를 반환합니다. 지금은 그냥 무조건 false. 그 다음에 complete to do 해서 역시 아이디를 받고 그 다음에 성공 여부 불량을 받아서 불량을 반환하죠. 잘 됐는지 지금 무조건 false.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고요. 자, 지금 그럼 모델은 이제 기본 틀은 준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앱 쪽을 저장하고 그러면 앱 쪽도 기본 틀은 됐죠. 그리고 여기 지금 to-do 맵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코드를 검정해 보면 지금 모델이 없다. 우리가 모델을 추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여기 앱 부분 있죠. 요거 복사 넣기 해서 import에다가 앱이 아니고 모델도 추가하는 거. 이 경로가 지금 GitHub 그 고소스부터 시작하는 경로거든요. 그래서 모델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게 뭐 한 거냐? 이 기존 코드가 그 app.co가 이제 그 메모리 맵까지 다 들고 있었고 그 맵을 그 조정하는 부분도 다 포함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강하게 결합되어 있던 상황이에요. 서로 의존성이 있었던 부분이죠. 이 의존성을 끊기 위해서,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메모리를 안 쓰고 FileDB를 쓸 거기 때문에 이걸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기 위한 전 작업으로 미리 아이솔레이션,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야 꺼내는 바꿔치기가 좋으니까, 편하니까. 그래서 지금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분리해냈죠. 지금 메모리 맵을 쓰는 부분을 다른 패키지로 해냈고, 이쪽에서 사용되도록. 그래서 그 패키지를 여기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app.go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이 안에서 메모리 쓰는 부분을 파일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분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에 구현을 아무것도 안 했죠, 저희가. 구현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고 테스트를 해보면 페일이 날 겁니다. 아, 먼저 빌드에 들어가는데 투두가 없다. 자, 고 테스트에 투두가 없다. 지금 이 투두가 다 바뀌었죠. 다른 패키지로. 네, 그래서 이 투두 사용하는 부분은 모델.투두로 다 바꿔주겠습니다. 복사해서 투두가 쓰이는 부분에 다 모델.투두. 해서 저장해서 다시 돌려볼게요. 고 테스트. 네, 지금 에러가 테스트 페일이 많이 났죠? 지금 뭐 동작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테스트 페일이 많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작을 만들어 보죠. 먼저 테스트를 성공시켜야 되니까 동작부터 만들어 보죠. 자,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맵을, 이제 모델을, 이거가 동작된, 여기 안에 내용을 채우면 되는데, 먼저 맵을 이니셜라이즈 해줘야 돼요. 그래서 function init. 이 펑션은 언제 호출되는 거냐면은 이 패키지가 처음으로 이니셜라이즈 될때 호출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호출되는 펑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맵을 초기화하겠습니다. make map 맵을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 우리가 아까 주석 처리했던 코드들 있죠? 그걸 그냥 옮겨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get 하는 부분, 이 부분이죠. 요거를 복사해서 잘라내기해서 이쪽으로 옮겨오겠습니다. 하고 주석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 필요가 없으니까 return list를 하면 되죠. 자, 이렇고 그 다음에 add도 마찬가지로 옮겨올게요. add하는 부분 여기서 옮겨오고, 전에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다시 만들 필요가 없죠. 해서 주석을 제거하고 해서 return to도 하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remove 하는 부분, 잘라내기 해서 모델에 remove 했을 때 지금 뭐 id, json 이건 필요 없고요. 지워버리고 또 지워버리고 딜리트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지웠으니까 return true, 없으면 return false.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omplete 하는 부분도 역시 잘라내고 complete 하는 부분도 붙여놓고 주석을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거 필요 없고 여기 else도 필요 없고, 그냥 성공한 경우에는 return true, 실패한 경우에는 이거 return false만 반환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이게 잘 동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또 웹사이트를 띄워서 서버를 띄우고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테스트 코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테스트만 돌려보면, 우리가 여기서 app.go에서 뽑아냈잖아요. 메모리 맵을 뽑아내고 코드까지 옮겼는데 이게 잘 동작하는지 그냥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 리팩토링 할때 너무 쉽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테스트가 패스했어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우리가 웹서버로 돌리고 웹사이트에 띄워서 이 투두가 잘 되는지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이 테스트만 통과된 걸 보고, 아, 리팩토링 잘 됐네 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메모리 맵을 앱.고에서 모델로 다른 패키지로 다 빼냈고 노즈까지 다 빼낸 거를 성공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작업을 전처리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다음 시간에 파이디비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파이디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